엄마. 네. 지금까지 울면서 사셨어? 네. 지금까지? 네. 결혼하시면서? 네. 결혼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네. 울면서 살았고? 네. 지금까지 살면서? 네. 왜 남편 눈치만 보고 살았어? 그렇게 살려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맞는 거 맞다, 병아. 무조건 여기 찢는다고 해서 뭐 응하지 말고. 네. 남편이 웃으면 엄마도 같이 따라 웃고. 네. 남편이 화를 내면 그냥 내 가슴은 무섭고.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될까? 네. 어떻게 비율을 맞춰서 우리 남편 눈치를 봐서 우리 남편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좀 해줘서 우리 남편이 조용하게 만들까? 네.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40년 넘게를 살았대. 네. 그러면 남편하고 40년 넘게를 살았나 봐. 네. 나 같은 말 했잖아. 숨이 막혀서. 네. 지금 숨이 사실 안 쉬어져. 내가 숨이 안 쉬어지는데 왜 이렇게 엄마를 보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먼저 나 진짜로 그냥. 근데 참 남편이 딱 지금 엄마를 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말을 하자면 사회적이든 뭐든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남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내가 너네들 먹여 살린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라. 딱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응? 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줄 알아라. 네. 나 때문에 학교 다닌 줄 알아라. 나는 이렇게 고생고생해서 나는 너네들 키우고 있는데 너네들은 왜 공부를 못하냐. 그게 아버지의 습관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 습관이죠. 애들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성격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보고. 네. 왜 이 말을 하냐면 왜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 말 하냐면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다. 가난하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으니 네. 너네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확실히 서울대를 가든지 아니면 공부하지 말고 돈을 벌든지 네. 참 무식한 생각이 아버지 사고방식이란 네.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많이 마음속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 많이 힘들었죠. 근데 엄마는 다 실패했어. 네. 엄마는 가정 신랑도 실패했고 네. 애들도 실패했어. 네, 네 맞습니다. 네. 신랑을 한 번도 내 남편으로 내 남편이 나를 여자로 생각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맞아요. 와이프로 생각해 준 적이 없어. 그래서 네. 엄마는 항상 빈 털터리에 네. 항상 집에 가더라도 먼 산 바라보는 엄마였지 네. 내 남편의 침대를 바라보고 네. 내 남편을 껴안고 사랑하는 엄마는 아니었단 말을 네, 하는 맞습니다. 거고 또 엄마도 잘못 있어. 뭐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냐? 네. 엄마가 크게 잘못한 것은 딱 한 가지야. 고마운 것도 한 가지요. 잘못한 것도 한 가지야. 그 무식한 애 아빠 밑에서, 신랑 밑에서 애들 안 모르게 온 것은 너무너무 고맙고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존경해요. 네. 근데 애들 맞았을 때는 엄마가 조금만 지켜줬었으면 문을 걸어 잠궈가지고 그러니까 야 오늘은 핑계대지 마세요. 그냥 문을 걸어 잠든 그냥 엄마를 밀어내든 엄마한테 뭘 이렇게 견일든 예. 응? 엄마가 애들을 조금 뭐 근다고 엄마의 지금 자식들이 어린 자식들은 아니게 보여요. 예. 다 커 있는 자식들로 예. 보이는데 다 지금 자식들을 마음을 읽어보면 엄마만 이렇게 희생타다고 생각하지 마.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예. 마음의 병이 너무 커 있어. 맞아요. 응?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자식이 둘이라는데 둘이에요. 예. 하나는 아들, 예. 하나는 딸. 예. 그쵸? 예. 큰아가 아들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큰아가 딸이에요. 아, 예. 큰아가 딸. 예. 근데 엄마가 걱정된 것은 아들. 예. 예. 마음속에. 예. 그래도 딸은 지 나름대로는 예. 내 친정은 없어라야. 내 친정은 없어도 예. 나는 열심히 살으라고 사는 아이야. 예, 똑똑하게 맞아요. 열심히. 예. 지 가정에 우리 아버지 같은 신랑만 아니면 돼. 그런 마음으로 사는 애가 큰애. 아까 딸이라고 그랬지, 큰 예, 애가. 예, 예. 그렇게 사는 애인데, 문제는 둘째가 문제야. 뭐냐면, 아버지를 너무 판박이로 많이 닮았어. 닮았어. 아버지가 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네.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대주님께서 엄마만 보고 살았지 않았다 그랬잖아. 예, 예. 결혼해서부터 시작해서, 예. 엄마 속을 안 쓰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예, 맞아요. 항상 그 대주님은, 엄마 말고도 또 옆에 다른 여자 있고 네. 또 엄마가 띄워놓고 나면 또 다른 여자가 또 생기고 네. 또 띄워놓고 나면 다른 여자가 또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때 물론 엄마 잘못된 소리는 아니야.
아저씨가 잘못한 거지. 아저씨가 그런 것만 없었으면 엄마가 네. 애들을 좀 보듬어주고 애들 좀 사랑해줄 수 있을 텐데 엄마의 마음에 여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야. 맞습니다. 애들을 안아주고 껴안아줄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때리면은 아픈 건 알지만 엄마 마음이 무덤덤해져 버렸단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어느 엄마라고 자식이 맞는데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안 아픈 엄마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마음 아프겠지. 다 마음은 아픈데 엄마가 그때 애들한테 조금 상처를 조금 안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한수 그러겠잖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그냥 네가 오늘 아버지한테 잘못했으니까 너가 잘못 맞은 거야. 아버지한테 잘못하라 그래. 그런 게 큰아들이 너무 듣기 싫었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근데 큰아들은 잘못한 게 아니거든. 응? 에러스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거든. 내가 남편을 잠재우려고 아들 보고도 그랬어요. 뭐라 그러면 무조건 예예 하라고. 뭘 왜? 예예 하라고 그냥 그래서 집안이 좀 조용해질까 싶어서 그랬는데 그게 또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파트 이사와서 아들이 한번 자는데 깨워서 이야기를 하자 그랬어요. 그때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아들이 완전히 돌아버렸지. 그때는 새벽에 들어와서 저 새끼들 둘이 그냥 작은 애가 거실에 자지 저는 일 가려고 자지.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있으니까 기분이 상하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하자고 새벽 2시에 얘기를 하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코지 할까봐 도망을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고 한 번만 도망갈 게 아니라 한 번만 그 큰아이가 그러니까 어쨌든 큰아이도 맞아요. 장남이 남자니까 큰아이고 네. 딸도 우리가 말했을 때는 또 큰딸이니까 그 장녀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 네. 아들이만 둘 있으면 네. 저기 둘째라고 이야기를 네. 하겠지만 네. 우리 저 장남이 아버지한테 지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네.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풀어놓자고 덤벼 들어섰는데 네. 그때 아버지가 내 아들한테 그냥 한번 맞아주지. 때릴 애도 아니지만 한번 맞아주자고 아버지가 그 대화를 들어줬다면 마음속에 응우리가 갖고 있지 않을 텐데 봐보세요. 지금 그래도 어쨌든 저렇든 엄마 연세에 딱 봐도 아들이 몇 살 정도는 나와요. 그래도 연구도 나오고 근데 아무것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고 작년, 재작년, 3년 시절부터 우리 장남의 아들께서 아무것도 못해라야. 간제수가 끼어라야. 간제수가 뭔 말인지 알지? 간제수라는 것은 뭐 소송이 엮이는 간제수도 하는 것도 있고 또 이혼으로도 엮이는 것도 간제수를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혼을 했었을 거야. 그 무렵에 왜냐면 그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37, 38, 39 써요. 9부터 내 인생에 물론 그 앞전에도 편한 인생은 안 살았지만 편한 인생은 안 살았지만 그 후에라도 조금 나이가 있잖아. 우리가 초년을 고생하면 중년을 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중년을 고생하면 또 말년을 피는 사람도 있는데 네. 엄마 장남의 자손은 늘 그 자리에서 어렸을 때 자기 생각에서 머물어 버렸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어. 그래서 한 번도 우리 장남의 자손이 어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한 번도 성공을 한 일을 해본 적이 없을 것이고 한 번도 인내라는 단어 가지고 어느 직장에서 꾸준히 보태본 적이 없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고생해서 우리 아들 저기 우리 아들 그 맥인이라고 지금까지 맥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까지 맥인이라고만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고 이제는 나도 쉬고 싶다. 엄마 마음에서 나도 쉬고 싶고 다 놓고 싶은데 아직까지 자리 못 잡은 우리 장남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잠보러 오신 거 맞죠? 근데 오늘 엄마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러. 저 참고 있어요.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도 아들한테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 하고 꼭 다물지 마시고 엄마도 진정한 눈물 한번 비춰봐 주세요. 아들한테. 예. 네. 엄마가 너 못 말려줘서 미안하다. 엄마가 그때 조용조용히 너네 아버지 그냥 나 개빡스러 너네 아버지 성격 비웃 맞추는 거 내가 그냥 한 사람 조용해지면 너네들 편안하게 키울 줄 알고 내가 참고 살았다. 근데 너네들이 이렇게 너가 이렇게 망그러진 줄 알았다면 내가 너네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진짜 포기하고 너네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 셋이 오붓하게 살았으면
너네들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말 한마디만 해주면 아들이 눈 녹듯이 가슴에서 녹을 텐데. 어? 엄마 잘한 거 없어. 네. 어? 아들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리고 엄마도 아들한테 정 준 거 없어. 어? 돈 대준다고 다 보면 아니야. 안 그래? 네. 아들 찾았을 때 엄마 없었어. 어? 엄마가 아들을 안아준 적도 없었어. 네. 그냥 엄마가 알고 싶은 거 말해드릴게. 간지수는 네. 조용히 넘어갑니다. 네. 응? 간지수는 조용히 넘어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며느리가 네. 가식 저기 이혼을 하면서 시댁한테도 너무 서운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시 엄마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서운하대요. 아, 서운하대요. 예. 그 엄마는 정이 없는 분 맞아요. 어? 좀 냉정한 것 같아서. 예, 엄마한테 크게 말씀하세요. 냉정한 것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아니요. 엄마 타고난 성품이 냉정해요. 그래요? 그래서 신랑만 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신랑만 욕했는데 네. 엄마가 이런 곰탱이처럼 자꾸 행동을 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성격이 급해요. 신랑은.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엄마한테 뭘 하라고 했는데 엄마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신랑이 욱욱욱 하다가 신랑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어? 잘, 신랑이 잘했단 말은 아니야. 어? 봐봐요. 이 아들이 가슴이 이렇게, 어? 메어지도록 아픈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 입은 애들은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엄마. 어? 지금이라도 얘한테 엄마가 살기 바빴다. 미안하다. 근데 살기 바쁜 엄마들도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살기 바쁜 엄마들도요, 자기 자식 껴안을 줄 알고요. 살기 바쁜 엄마들도요, 자기 자식 고생시키면은, 뭘로라도 하려고 노력하지, 엄마처럼. 입 다물고, 어? 내가 너 뭐 해줬는데, 내가 너 뭐 해줬는데, 어? 뭐 사준 걸로 생색 내지 마세요. 돈 전부 아니라고요. 네, 네. 사랑은 주지 못했으면서, 뭐 해준 자산 못 지키냐고, 왜 큰 소리 치세요? 왜 해준 것도 없어. 응? 장하고. 그래도 돈 쪽으로 해준 건 있어요. 다 부인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라면 내가 지금까지 뭐 너네들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근데 그 사람 방식이 사랑으로 길렀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근데 엄마도 고생하니라 고생했으니 이것은 엄마의 눈물도 될 수 있고 아들의 눈물도 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지? 좀 잠 좀 주무시고 여기 좀 좀 편안하게 좀 갖고 계셔. 죽어볼 것 같아 불안해서. 맞죠? 그러니까 엄마는 더 이상 물어볼 일이 없을 거야. 나한테 지금. 그치? 딸은 열심히 지 나름대로 살겠지만 딸이 될 수 있으면 엄마도 엄마 아버지 안 보고 싶대요. 예, 아니 아버지는 와도 앞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가 않대요. 예. 집 자체가 보고 싶지 않대요. 예. 이게 딸 마음이에요 지금. 예, 예. 그나마 그래도 냉정한 엄마더라도 각가다 딸이 한 번씩 내 엄마 불쌍하게 생각해서 네, 솔직히 불쌍하고 싶은 엄마 보고 싶다 딸도 안 돼요. 그나마 한 번씩 이제 같은 여자로서 불쌍해서 네. 엄마 보는 줄 알고 계세요. 네. 응? 그리고 아들은 여기서 더 이상 삐딱성만 안 타면 돼요. 응? 아 그래서 지금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안 해주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제 가슴이. 안 엄마가 이혼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법적 소송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골치가 아파서 나 지금. 아니, 골치가 아픈 게 아니라 두려운 거겠죠. 예, 두려워요. 예,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 무당은 무당이다 보니까 가슴으로 예. 타거든요. 예, 두려워. 예, 그 절차도 두렵고 예. 그냥 나 혼자 또 이렇게 습이 된 거예요. 그 큰 소리 치고 살았던 남편에 예. 습이 돼 버린 거야. 아, 어? 그냥 여기까지 참고 살았는데. 어? 말년에 그냥 있는 그 집 한 채라도 잘 지키십시오. 고생고생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거나마 모은 재산 훗날에 지금 그 재산은 지금 절대로 아들 앞에서 해줬어도 안 될 것이며 지금 해줬다간 홀라당 발라당 싹 나가버릴 것이고 혹시 아들이 사업한다고 돈 대달라면 절대 돈 대줘서는 안 돼요. 그런 것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집담보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예. 그 영광은 좀 성격이 언제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아저씨도 어렸을 때 좋게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던 사람인지라 예.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는 잘해요. 예. 근데 아저씨는 성격이 유별난 거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 별로요. 예,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해서 다 못 주는 건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있거든요.